차고. 지민이는 좀 읽었어요? 읽어봐. 읽어. 자신감. 틀려도 좋다. 쪽팔리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아, 품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있어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 안 돼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막 체면처럼 노래가 불려 안 불려. 그냥 그날 아유 내가 오늘 망가지자 이런 생각해야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안 망가지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고 온다니까 도리어.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이 품위 유지하면 안 돼. 쪽팔림을 당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거 크게. 그래.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걸 말한다? 착오다. 개념을 잡으면 되지. 자, 거꾸로 간다. 착오가 뭐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걸 말한다. 착오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와야 돼, 가이가. 착오는 지소 가능. 상대적 지소 가능 이렇게 놔줘야지. 기준이 딱 적혀있지. 지소 가능이죠. 지소 가능이란 것은 지소를 한다, 지소할 수 있다. 지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소를 거꾸로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착오가 그 계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착오자에게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다? 지소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누가 입증하고 거기에는 어떤 판례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으면 되겠죠. 자, 기본 판례를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내놨고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공장이 협소해서 그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두 사람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다. 이행 날짜가 되니까 매수인은 대금 1억을 지급했고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를 넘기 좋겠죠. 그리고 등기를 넘기받은 을이 공장 허가 신청을 내니까 그 땅은 농사는 지어도 공장은 못 짓는다. 불어가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못 짓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잘못 샀죠. 뒤집으면 공장을 못 짓는 사실을 지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걸 말한다? 착오다 라고 하는데 어른 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땅이 필요 없게 되어있죠. 갑을 찾아갑니다. 가서 뭘 했을까? 미안하지만 요 매매 계약을 취소 좀 하면 안 되겠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고 싶어 싫어.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돼? 땅은 돈은 돌려주고 땅은 돌려받겠지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돈을 써 버리고 없으면 뭐예요? 빚을 내서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지소를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충돌된다. 이해관계가 충돌이 난 거예요. 매수인은 지소를 하고 싶고 매도인은 지소하기 싫고 근데 말을 들어 안 들어? 합시다 이거 말 안 듣나 말이지. 그럼 답답한 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소송을 한 사람을 말하죠.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그 다음 원고를 또 다른 말로 착오자, 표의자, 뭐 지소를 하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이 사람 뭐라 하면 되지? 피고. 소를 제기당했으니까 상대방. 또 지소를 막으려는 사람, 지소하기 싫은 사람, 법률관계를 유지하려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소를 제기한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제기 이유를 적시하기를 판사님 요 매매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소를 시켜주세요. 지소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자기가 주장한 건 자기가 뭐예요?
입증을 해야지. 그래서 뭘 입증해야 되냐? 세 가지를 입증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입증 내용이 주관적. 주관적 중요성을 입증해. 주관적이란 것은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장을 못 짓는 걸 알았다면 그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을 정도로 내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적. 객관적이란 말은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도 공장을 못 짓는 걸 알았다면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그러니까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내가 봐도 중요하고 남이 봐도 중요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장을 못 짓으면 나한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넌 공장을 짓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 땅이 필요 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요 세 가지를 지소를 하고 싶은 차후자, 표의자가 입증을 해. 입증을 해내면 이 매매 계약은 이제 어떻게 지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중요 부분이 차오라는 걸 입증해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소를 당할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당하고 싶어요? 싫죠.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소를 막고 싶은 상대방 갑이 뭐라고 주장할까? 그 소송에서. 판사님, 을에게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가실이 있으니까 나는 지소 못 해줍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지? 그럼 주장하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주장에 옳다는 걸 입증을 했지. 그래서 입증을 했어. 입증을 했다는 것은 소송에서 갑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소를 막았고, 지소를 못하게 했고, 입증을 못하면 갑이 소송에 졌다는 뜻이에요. 졌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소를 당한다. 지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저하러 가야지 또. 지소를 당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재건 재무가 없고, 이행증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주면 된다 이러면 되겠죠. 예? 요까지가 기본 구조예요. 자, 중요 부분이 차고는 누가 입증한다? 갑을 사심하고 이름을 약해라. 저 사람 이름 사심하고 누구? 다행하게 원고, 표의자, 차고자, 지소를 하려는 자. 중대한 가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피고, 지소를 막으려는 자, 이렇게 답해야지. 법률관계 유효를 주의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요 가지가 기본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례를 붙이는 거야. 중요 부분의 차고에 관련된 판례는 뭐가 있고, 중대한 가실에 관련된 판례는 뭐가 있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럼 양이 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뭘 배울까? 그럼 차고에는 어떤 종류의 차고가 있냐? 표시상의 차고, 내용의 차고, 무슨 법률의 차고, 동기의 차고, 사자의 차고, 내가 쭉 볼 거야, 또. 그럼 양이 또 쭉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꺼번에 많이 보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보는 거야. 기본 구조 딱 잡고. 책을 봅니다. 자, 양가로 1번 내려가서. 양가로 1번 내려가서 차고의 개념이 나와있죠. 판례는 줄을 칩니다. 차고를 의사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여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까지 줄치고. 요까지 읽었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걸 말한다. 차고다. 요까지 본 거야. 차고다. 그 다음 내려서 차고의 유행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요. 바로 넘어서 46페이지 넘어갑니다. 차고의 유행은 나중에 동기 차고를 이순환 때 가서 볼 겁니다. 오늘은 종류까지는 볼 필요 없고. 46페이지 넘어서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차고로 인한 지소권 발생의 요건 되어 있죠. 자, 차고로 인해서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요건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죠. 그 하나가 뭐지?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것 줄치고. 또 하나가 뭐지?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이랬죠.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은 어디 있냐면 48페이지 넘어가세요. 4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차고자에게 뭐가 없을 것?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것 줄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요까지 읽은 거야.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뭘 할 수 있다? 차고를 이유로 지소를 할 수 있다. 요까지 본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중요 부분의 차고가 뭐냐를 봅니다. 47페이지를 봅니다. 47페이지. 판례 박스 밑에 니언을 봅니다.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줄치고. 빨리빨리 따라가야지. 줄치라 해도 가만 앉아있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되잖아. 자, 47페이지 판례 박스 밑에 니은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되죠. A, B 두 개 나와 있는데 A 번 보니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차고라면 표의자가 줄치고,
그러한 좌우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고 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 중요성 이런 뜻이 아니? 표의자 입장에 있었더라도 공장을 못 짓는 걸 알았다면 그 땅 안 샀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통 일반인도 줄치고 이 객관적이죠? 다른 사람이 봐도 쭉 가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봐도 중요하고 남이 봐도 중요하고 밑에 객관술도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후가 범인의 내용의 중요한 차후가 있다고 해서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의사표시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행제해야 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서 들어가면 주르쳐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넘어서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자들은 주관적 중요성, 객관적 중요성만 있으면 중요한 차원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그거로 족하지 않고 뭐까지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된다. 학생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따가보시면 돼. 요거 이제 본 거예요. 중요 부분의 좌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입장에 서더라도 중요하고 일반인의 입장에 서더라도 공정을 못 짓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정을 못 짓음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통하면 그걸 뭐로 본다? 중요 부분의 차고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넘어서 이제 디귿, 리얼, 판례가 쭉 나오죠. 중요 부분의 차고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오늘 뭐 판례까지 붙이면 머리가 정신이 사납니까? 오늘 기본 구조만 딱 잡고 하는 거야. 그건 난주 이순한테 보시고. 우리가 11월, 12월 때는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 잡고, 그 다음 난주 살 붙이면 돼. 그리고 11월, 12월, 우리가 6주간 하기 때문에 6주 갖고 막 판례까지 붙여가면서 하면 진도도 다 못 보고, 전체 중요한 부분을 다 못 본다고.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안에 2번 내려서 두 번째 요건이 뭐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뜻이 기억에 나와 있는데요. 차고에 의해서 중대한 과실은 가로를 묶고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줄을 칩니다.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례한 것까지 줄 치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야? 현저한 부주의 이렇게 표현하죠.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휘발유 탱크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돼? 안 돼?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유전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이 된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야? 경미한 과실이야? 그게 중대한 것이래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걸 그 약간의 주의를 게을리했다 이 말이죠. 현저한 부주의를 중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박스를 봅니다. 판례 박스에 있는 그 판례가 요 판례예요. 요 판례가 이제 가장 기초 판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죠.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 사람은 미리 알아봐야 될까 안 알아봐야 될까? 관할 관청에 가서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보지 않고 덜렁 샀다면 신중했다 덤벙대했다. 덤벙된 거지. 덤벙대했다는 말 하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신중했다는 말 하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판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공장을 경리한 자가 공장에 협사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줄을 칩니다.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알아보지 않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있다 말이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말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지소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지소를 하려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는 지소가 된 판례다, 안 된 판례다. 지소가 안 된 판례야. 알아보지도 않고 덜렁 샀으니까. 그 다음 판례 한번 읽어볼까? 49페이지 제일 위에.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이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죠? 자,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 부동산 매매에서의 공인 중개사는 전문가다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더 잘 알아요. 중개사가 더 잘 알아요. 중개사가 훨씬 변호사보다 많이 알고 더 잘 압니다. 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그 의뢰하러 가면 막 법정 표현하고 막 물어보고. 모르면 전해가 또 물어보고 중개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법무사든 변호사든 누구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샀다. 신중해서 덜렁대했어. 덤벙대했죠.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샀다. 신중해서 덤벙대했어.
신중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읽었노?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신중 덤벙. 덤벙. 덤벙이니까 중대한 가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소가 돼야 안 돼요. 나중에 잘못 사도 그 지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개사를 거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한 경우는 중대한 가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소가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이제 봅니다. 49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차고 있고 중대한 가실이 없으면 그 효과는 뭐가 된다? 지소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지소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소 가능성, 지소권 발생. 이렇게. 지소권 발생. 그래서 둘째 줄 지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지소하기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요거죠.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그게 지소 가능이야. 지소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인데, 지소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줄을 채셔야지. 지소로 범위랭이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된다. 그 다음 대체를 어떻게 하지?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책에 꼭 나와 있어야 보는 거 아니야. 책에 안 나와 있어도 그냥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꼭 책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 행간을 읽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글을 읽지 말고 글 뒤에 있는 의미를 찾고 있도록 노력하세요. 무효가 된다, 이런 마음속으로 뭐라 생각해야 될까? 책은 재무가 없어졌구나.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구나.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무효 글자를 읽지 말고. 무효 읽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뜻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입증 책임을 봅니다. 양가 5번. 표의자를 다른 말로 뭐래요? 요거 지금 읽은 거야. 요 원고, 표의자, 착오자, 지소를 하려는 자,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뭘 입증해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를 주장했으니까 자기 중에 옳다고 입증해야지.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가실은 누가 입증하죠? 상대방, 피고, 지소를 막으려는 자, 법률관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법률관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가실을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지. 없다는 걸 입증하면 지가 소송이 지는데, 지가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없다는 걸 입증해야지.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중대한 가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중대한 가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것도 아주 전체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사기 강박을 봅니다. 사기 강박 지금 우리가 어디쯤 오고 있어요? 이제 착오까지 본 거예요. 착오에 대해서 이제 쭉 봤고 사기 강박을 봅니다. 사기 강박 좀 많이 배우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진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기 강박은 기본 구조가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는 비통 착 요 위에 세 가지는 뭐야? 공통 요소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하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때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사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외부적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지? 외부적으로 사기나 강박이라는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설령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의사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문제의 결과가 뭐가 됐다?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요거는 우리가 지소 가능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소의 성질이 무슨 지소다? 상대적 지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 잠재에는 대응하지 못한다 하는 말 따라가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다고. 그러면 사기 강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사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럼 먼저 사기가 끝나고 나면 그 사기 자리에다 강박을 싹 끼얹으면 됩니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사기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사기에는 어떤 사기가 있냐?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 상대방 사기가 있고 제3자 사기가 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사기는 결론이 언제나 치수입니다. 사기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3자 사기는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을 보려야 돼. 그래서 삼자사기를 다시 나눠보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나눠가지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언제나 취소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기 당함을 표의자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취소가 가능하다. 자,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오늘 시험이 중요하다, 그죠? 3자 사이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중에서도 요 예외 부분이 주로 시험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시험하고 그게 관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간단하잖아. 언제나 취소. 언제나 취소. 아예 취소가 안 되거나 극단적인 건데,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3자 사기 위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3자 사기 위주로 봅니다. 요 사례도 1년 내에, 우리가 지금 첫날, 지금 우리가 1순환 때 보는 요 사례가 민법에서 가장 기초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판례입니다, 전부 다. 기초 판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면 자꾸 스토리를 머릿속에 이어나 놀아세요. 아,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꾸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야. 갑도 되어보고, 을도 되어보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가 한 3천만 원 가는 좋은 시계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 시계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 그래서 A 가만히 접근을 해서 내가 시계를 감정하는 전문가인데 구경 좀 합시다. 시계를 보여주겠죠. 보여주니까 A가 하는 말이 이 시계는 잘 만들어진 가짜로서 한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인 거예요. 속에 따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망을 하니까 갑이 속임을 당한 거죠. 속임을 당했다는 뭐라 하냐면 3천만원짜리 시계를 30만원으로 착각을 해서 오인을 하게 되었다. 이 착오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어리 우연히 와서 3월 1일 날 내가 100만원을 줄 테니까 시계를 파시죠 라고 청약을 했어. 그럼 지금 현재 갑은 시계를 30만원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100만원을 준다니까 팔까 안 팔까? 당연히 팔겠지.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합시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3월 1일 날 시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시계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갑이 한 두 달 지났어. 사기당한 사실을 알은 거예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알게 됐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 계약을 취소하고 100만 원 돌려줘버리고 시계를 대받아오고 싶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기는 누가 쳤어? A가 쳤지. 계약은 누가 맺었지? 뭐라고 맺었지? 갑이 주인공이야. 갑의 시각에서 이름이 보는 거야. 지금 계약의 상대방은 어린데 사기를 친 사람은 상대방이다. 제3자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야. 이게 무슨 사기야? 3자 사기입니다.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한번 보니까 상대방 어린 나빠요? 안 나빠요? 어른 나빠? 안 나빠? 나쁜 사람이 아니지. 복이 많은 사람이지. 어쩌니 돼지꿈을 꿨겠지. 아이, 돼지꿈을 꿨다니까. 지금 상태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판단을 잘 봐. A가 지금 뭐 해놓은 거야? 작업 다 해놨는데. 작업 다 해놓고 먹으려고 딱 작심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린 새치기 해가지고 작업 다 해놓은 걸 지금 어린 먹어보는 거 아니야, 시계를. 그러니까 어른 행운이 있는, 복이 많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닌 거요. 따라서 애를 어른을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른 사기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서 제3자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갑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취소를 하고 싶죠. 취소해야 시계를 대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어린 갑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나쁘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5월 1일 날 뭘 해야 된다고? 어린 계약을 맺을 당시에 갑이 A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을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 취소하고 싶은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갑이 입증을 해내면 을도 무슨 사람이요? 남의 불행을 악용한 사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 시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니까. 이게 삼자사기예요. 그래서 삼자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지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지소가 된다. 지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소급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100만 원 떨어주고 시계를 내받으면 되겠죠. 구조가 이렇다고. 이 삼자사기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망입니다. 기망. 요 기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기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자, 고의가 무슨 말이죠? 고의하고 좀 약간 좀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구별되는 개념이 과실이다. 그죠? 우리가 고의 과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과실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은 부주의 내지는 실수 이런 뜻이고 고의는 무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는 실수로 한다,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해야지 실수로 사기치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의다, 이단의 고의다. 이단이라는 것은 두 단계를 줄인 말이에요. 두 단계. 두 단계의 고의가 필요한데 1단계가 뭐지?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1단계. 2단계는 착오를 통해서 계약을 맺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그러니까 두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이는 것은 사기다 아니다.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노? 사기다 아니다 이러면 이다 아니다로 답을 해. 그러면 답을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약간의 쪽팔림과 함께 머릿속에 각인이 자존심에 따라서 엄청나게 되겠지? 그럼 이 점 뭐, 안 점 뭐? 잘 안 점겠지? 그것이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 뭐야? 충격욕구, 충격욕구. 하다 안 되면 충격욕구. 자기 스스로 학대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모르면 다음에 하지. 이러면 다음에 안 돼. 공부를 할 때는 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조금 꾸지려 가면서, 학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충격을 받으면 기억도 오래 가거든. 하, 그것도 몰라가지고 쪽팔림을 당해. 그럼 남이 막 틀리면 옆에서 막, 아이, 그것도 모르나 하고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죠, 그지? 웃으면 싸울까 봐. 왜 안 웃어줘요? 일종의 보험이죠. 내가 웃었는데 나중에 내가 틀리면 뭐야. 상대가 더 많이 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환히 두려워서 못 웃는 거야. 그러니까, 동맹상련이죠, 동맹상련. 응? 쪽팔려 하지 말라니까. 학습은 뭐라고? 쪽팔리면 연속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안 부끄러운 것이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모르는 걸 배우러 오는 게 학원인데 뭐. 여기 무슨 발표하러 왔나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발표하러 온 게 아니잖아 지금. 몰라가지고 배우러 왔는데. 배우러 왔으면 배우러 온 사람답게 모든 걸 내려놓고 쪽팔림을 쪽팔린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틀린 답도 하는 거야. 아, 하면 시각이 어떻게 돼? 교정이 되는 거라니까 자꾸. 많이 틀려봐야 돼. 지금 틀린 걸 다행으로 알아. 그래야지 심정 와서 안 틀릴 거 아니야. 심정 와서 안 틀리려고 지금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자전거 배워 못 배워? 못 배우잖아.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면 수영을 배워 못 배워? 죽을 때까지 헤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처럼 형님들이 어떻게 해? 등에 딱 얻고 수영을 가져와. 그걸 저수지 가운데 가서 푹 빠져나가고 가버린다. 그럼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저질로 헤어서 나와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했잖아. 그때는 공포스러웠지만 난 죽으면 그거 다 배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공포스럽네. 우리 어릴 때 그래가 배웠다. 이거 수영 배웠다.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 봐라. 고해가 뭐라고? 의도적으로. 근데 몇 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두 단계가 필요한데 1단계가 뭐예요? 속여서 판단을 잘못하게 하려는 고의가 1단계. 잘못된 판단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맺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그러니까 단순히 속이는 것은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해야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단순히 속이고 말겠다 하는 건 사기가 아니야. 속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속이고 나서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 속이고 나서 집을 팔게 해야지. 속인 다음에 돈을 내한테 주게 해야지. 속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게 해야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두 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잉. 과실뇌는 사귀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귀는 반드시 고의를 해야 되고, 일반적 고의도 아니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 아, 기망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다. 예? 우리가 망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망자가 뭐예요? 노망이죠. 그죠? 노망이 무슨 말인고? 아, 늙어서 뭐?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 못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예? 늙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말하지 노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기망은 뭔고? 우리가 사기 이렇게 쓰거든. 사기 이렇게 쓰잖아. 그럼 기가 무슨 말이에요?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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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걸 말한다. 기망이다. 기망이 뭐라고?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망이야 아니야? 지금 망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선망 현상이 보이고 그러잖아. 뭐 그것이 보이고 하듯이 이 망이란 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이 망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망이란 기망 행위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속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 속이는 행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글로 속이든 전화를 해서 말로 속이든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속이든 관계없어요. 속이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판례가 침묵도 속이는 걸로 봅니다. 이 침묵을 다른 말로 부작이라고 합니다. 부작이. 이 부작이란 것은 뭔가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한다. 부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을이라는 소비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 계약에서 아파트 회사는 매도인, 소비자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런데 매도인 갑이 장차 2~3개월 뒤에 그 아파트 인근에 공설 하장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지금 갑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양 계약을 맺을 때 그 하자 사실을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건설에서는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조건은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매매해서 입주를 했는데 석 달 뒤에 여기 공설 하장장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요 내려요. 아파트가 떨어지게 됐다면 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사기가 있다 없다. 사기를 쳐서 안 쳐서. 사기가 꼭 뭐 말로 하거나 글로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뭐라. 그게 부작이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부작이랍니다. 그때도 사기신고로 본다. 사기치는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로 본다. 침묵. 침묵도 사기로 본다. 침묵. 침묵하고 묵시하고는 다릅니다. 이 묵시적이라는 것은 말이나 그런 하지 않더라도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 하는 거야. 침묵은 내 생각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일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속마음이 뭔지는 몰라요. 아파트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도 뭐라? 의사표시로서 사기로 본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망을 하더라도 그 기망의 정도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돼. 위법성. 그러니까 거짓말 한 데에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는 신의칙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모릅니다. 위법하고 사기로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짓말 하더라도 진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사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벤칙세일 판례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벤칙세일을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하는 거하고 난전이나 야시장에서 하는 것은 다르게 본다 이 말이야. 우리 판례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광고를 한 거야. 어려운 소비자가 옷을 사러 갔는데
옷 가격표를 보니까 10만원 X치고 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요 옷을 10만원짜리인데 만원에 팔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옷을 사온 거예요. 사와서 보니까 이 옷이 뭐, 얼마짜리다? 만원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만원짜리 옷에다가 10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만원에 팔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만원짜리를 만원에 판 꼴이 되었죠. 세일입니까? 아닙니까? 세일이 아니잖아. 사기로 봐요? 안 봐요? 우리 판례는 사기로 봅니다. 소비자는 백화점 갈 때 어떤 믿음을 가져간다? 백화점은 정품을 팔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판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럼 신뢰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있는데 백화점에서 그 신뢰를 깨버린 거 아니야. 신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사기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런데 난지는 야시장에서 이런 짓을 하면 이게 사기로 봐, 안 봐? 안 본다는 거예요. 국회 시장 가보세요. 그 리어카 위에다가 옷을 산더미처럼 재놓고 북을 치고 있죠. 뭐라고? 아줌마 골라 하더라, 아이가. 안 가봤어?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많다. 먹을 것도 많고. 10만짜리, 오늘은 만원. 잘 걸러면 뭐 행제고, 못 걸러도 뭐 본전이 우리 사잖아. 그래서 10만짜리 만원에 한다 해서 사왔는데 만원짜리인 거예요. 이 사기로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그 동네는 신뢰가 있어, 없어?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기를 안 본다. 똑같은 거짓말 하더라도 사기로 보는 수도 있고, 안 보는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법하면 사기를 보고 위법성이 없으면 사기를 안 본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인과가 무슨 말이죠? 원인과 결과를 줄인 말이다. 그 인과관계도 단순한 인과관계 아니고 2단계의 인과관계 필요합니다. 의사고도 마찬가지다. 기망이 원인이 되어서 착오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착오가 원인이 되어서 계약을 맺게 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논리적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해하면 기망을 안 했더라면 착오에 안 빠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망이 원인이 돼가지고 착오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착오에 안 빠졌으면 계약을 안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면 사기를 제대로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 쳤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표의자가 입증을 하면 그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매년 놓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령 뭐 상대방 사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시기에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 을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 그럼 사기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결론이 뭐고 그냥 언제나 취소하면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3자 A가 갑에게 사기를 쳤는데 갑이 상대방이 없는 행위를 한 거야. 보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를 친 사람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하고 두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 사기를 당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따라서 그 행위는 언제나 뭐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취소 안 되지만 상대방도 표의자가 사기를 당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표의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 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제 채워봅시다. 자, 법전 보겠습니다. 110조. 110조 그 1항이 뭐냐면 상대방 사기예요. 1항. 간단하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대방 사기고 2항이 중요합니다. 2항이 3자 사기죠. 상대방 있는 줄치고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줄치고 자 줄친 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 제3자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범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원칙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냐? 쭉 가서 줄을 쳐. 상대방이 그 사실이 뭐예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뭐예요? 악이죠. 그날은 뭐지? 또는이죠. 알 수 있었다는 뭐예요? 과실이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을 내려서 전항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동그라미치고 이 취소는 절대 상대. 상대직 취소니까 반드시 어떤 말이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꼭 따라갑니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의의와 요건 되어있죠. 1번 보니까 양가로 2번에서
넘어가지 마고 읽어보면 제일 밑에서 봅시다.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뭐 입법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책에서는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한 의사표시 이거 하면 안 되고,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린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을 사기를 한다. 1, 2, 3, 요 세 개를 다 읽어줘야 되겠죠? 사기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동안에 2번을 봅니다. 넘어가. 52페이지. 동안에 2번을 보니까 사기를 칠 때는 과실로 한다, 고의로 한다. 고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단순한 고의다, 2단계의 고의다. 2단계의 고의죠? 그래서 첫째 줄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줄을 쳐. 여기서의 고의는 2단의 고의 되죠. 예? 2단의 고의. 요 2단의 고의가 1단계가 뭐죠?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1단계. 2단계는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요까지 읽었죠?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1단계. 착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그 두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과실로는 사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재산 가치가 뭐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서 동안에 3번. 기망행위. 무슨 말이죠? 속이는 행위죠. 속이는 행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했죠. 그래서 뭐 셋째 줄 보니까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날조할 것이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침묵도 그 밑에 줄 뭐라? 일정한 설매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뚝 따져가면 되죠. 기망행위는 제한이 없다.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심지어는 침묵. 부작위도 기망으로 본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판례 박스에 첫 번째 판례가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단지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래 되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자를 매이면서 공동묘지라든지 하장장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야 된다. 고지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매했다면 그건 사기다, 아니다. 사기로 본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그 다음, 판례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기망을 하더라도 그 정도가 뭐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죠? 그 위법, 적법을 판단한 기준이 뭐요? 신의칙이죠?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망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이? 거짓말 안 하면 또 세상이 또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거짓말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또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크게 남한테 피해만 끼치면 되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그래서 모든 기망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줄을 쳐. 그럼 위법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고 있죠. 개별적인 경우 사정위에서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의해서 판단한다. 신의칙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판사가 신의칙에 따라서 재량껏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거짓말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하면 사기를 보고 난전에서 하면 사기를 안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5번을 보세요. 기망행위와 의사표시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요 인과관계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 몇 단계? 2단계의 인간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먼저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간계 있어야 하고 나아가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서도 인간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망을 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을 맺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강박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가서 55페이지를 봅니다. 55페이지 양가로 5번 차였죠. 제3자의 사이강박 줄을 치고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있는 줄을 치고 제3자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지속 안 되죠. 그럼 지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을 쳐. 상대방이 첫째 줄 것은 뭐지?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지속할 수 있다. 줄 치고. 됐죠? 그것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는 절대야 상대야? 상대적 지소니까 선의인 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겠죠, 이제? 그건 딱 안 나와 있어도 딱 알아들으시고. 자, 넘어가고.
나머지 뭐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 많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지금은 볼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딱 잡은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잡으시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지금. 복습 되겠나 하십니까? 걱정.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대리를 볼 거예요. 대리.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